얘도 하셨는데 좀 나눠주세요. 네. 정말 그 저의 이 독서부터 도전이 되는 부분이 저는 여기 들어올 때부터 있었고, 김성수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정말 일한다는 핑계, 정말 핑계라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. 정말 올리고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이제 또 최근에 정승현 대표님께서 참여 못한 거에 대해서 한 5분, 10분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유튜브로 이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. 하나하나가 지금 다 도전이에요, 사실 저한테는. 그래서, 아, 이거 훈련이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,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렇게 여겨지는 거고. 이 스토리텔링도 제가 뭐,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 앞에서, 물론 군대에서 뭐 해봤지만 패스워드 감정을 파고드는 감동하게 하는 이런 스토리를 넣은 적이 없었고, 그래서 정말 어제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죠. 오히려 우리 저 저는 또 제가 야근을 한 적이 없거든요, 사실은 많이. 근데 어제 1시까지 사무실에서 안 나오면 뭐 하냐고, 도대체 거기서 뭐 하냐고, 안 오고 뭐 하냐고, 5시면 퇴근하는데 뭐 하냐고. 아침엔 제가 출근을 빨리 했지만 저녁 때는 오후에는 이제 이게 뭐라죠? 그 방전이 금방 되기 때문에 초저녁 잠이 많은 스타일이라. 근데 어제 되게 기쁘게 감사하게 막 이제 1시까지 한 6, 7시간 동안 쫙 풀로 막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으면서 막또막 하고 읽고 다시 집어넣고 이제 하면서 정말 제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느꼈고, 이 스토리텔링은 제가 정리하면서 그냥 정말 이게 뭐 저에게는 정말 다 도전이에요. 이 데이터라는 부분, 뭐 구체화해서 디테일하게 말하는 부분, 그리고 스토리를 잡아서 만들어서 이게 스토리라는 것이 씌워져야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, 그리고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. 아까 제가 이 페이지를 제가 얘기를 안 했, 몇 페이지냐면요, 요거 안한것 같아요. 여기가 몇 페이지? 5페이지에 있었는데, 그냥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예요, 이것도. 정의 부분인데, 원래는 뭐 비즈니스 스토리텔링, 조직용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해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,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뭐 정의를 했는데, 이또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한 장점을 얘기한 거죠. 중요한 핵심 사항을. 청중에게 그들이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는 그 것이다. 청중과 교감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. 청중을 끌어들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. 뭐가? 스토리텔링이. 스토리가. 그래서 스토리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, 저도 뭔가 어떤 계기가 된다면은 이제 뭔가 이제 김성주 대표님이 말씀하신 찍고 올리고 바로 이게 하는 그런 훈련, 독서하는 훈련, 그리고 남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할때어 이런 지금 제가 준비한 요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, 저자가 말하는 이 공식에 의해서 꼭 잊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핵심을 캐치해서 이렇게 적고 준비하고 뭐 말하는 과정을 훈련해봐야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홍영 대표님 안녕하세요. 홍영희 대표님도 한번 뭐책 읽었었을 거니까 우리 정 회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사회 인사 말씀해 주셔요. 어떻게 지내시는지. 홍영희 대표님. 얘기를 못 하시나 봐요. 아, 아마 강의 중에 뒤에 계시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독서 포럼을 아마
뭐 지금 마칠 시간은 넘었으니까 정 회장님 잠깐 오기 전에 저의 삶을 잠깐 나눠드리면 제가 부산에 어제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오전에 업무 잘 보고 오후에 이제 1시 반 비행기로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1시간 동안 미팅을 하는 자리였고 한방병원을 이제 건축 설계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러 갔다 왔는데 그 병원 원장님 두 명이 저를 면접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선보이는 자리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훈련이 좀 잘 되어 있었다면 거기 가서 팩트보다는 정말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,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야, 뭔가 이게 뭔가 마음 움직일 수 있는 뭔가 핵심인 걸 준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팩트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 스토리만 딱 핵심인 걸 준비해서 빵빵 펀치 매기시면은 아 그렇군요. 추천 도서는 아닌데요.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. 읽고 쓴다는 것,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게 추천 도서는 아닌데 제가 읽으려고 책을 샀는데 그 여자분인데 아주 평범하신 분인데 책을 1년에 한 권씩을 내요. 아까 김성수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거예요.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다른 책들을 참고를 하잖아요. 근데 이거를 그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책을 절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. 우리가 70, 80대까지도 절대 못 쓴다는 건데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올해 책을 한 권 쓸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뭐 베스트셀러 작가나 이런 건 아닌데요. 이 사람 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어서 강사로 계속 다니고 또 책을 계속 그러다 보니까 또 편하게 되고 그래서 해마다 책을 한 권에서 두 권씩을 펴낸다는데 그것이 자기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중년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뭐 퇴직하고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활동을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강사로 초청을 많이 받고 자기 노후에 아주 행복한 삶을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대단한 우리 김종두 대표님처럼 그런 뭐 대단한 스토리만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관심 가져하고 이렇게 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류인권 회장님이 만나면 그분이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뭘 개발했던 얘기, 발명했던 얘기. 그분은 과학자더라고요. 보니까 발명자고.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과학자적인 삶을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했더라고요. 그때부터 일본하고 무선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무선 통신기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자기 형이 그랬대요. 자기 형이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형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랬다는데 그래서 그걸 책을 써라. 책을 써야 그 있었던 형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만났던 그 전화로 통화했던 일본 사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건 그 류인권 회장님 아니면 아무도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공감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책을 못 쓰게 하시는 거예요. 대단한 얘기도 아닌데 자랑하려고 쓰는 거냐 쓰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막 흥분해가지고 책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아내분이 그냥 못하게 하니까 지금 아주 좌절해 계세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권면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올해 이렇게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기로 했잖아요. 그 전에 제가 책을 안 쓴 거는 못 견딜 만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 제가 이번 주에 그 이북 우리나라 전문가를 또 만났는데요. 그 우리 독서 모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책을 꼭 그 요즘처럼 책을 내기 쉬운
세상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우리 정승영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만 책을 쓰고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. 그리고 예, 독자가 내 가족이 가장 기본 독자고 또 내 다음 내가 태어날 그 다음 세대들이 나의 독자가 되고 내 주변 사람이 독자가 되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글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이 글이 내 가치를 담아야 되잖아요. 이것이 내 가족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족들을 독자로 대상에 쓰면 되고 아니면 하여튼 그 독자층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것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사회를 발전시키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게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김성수 대표님 그 실전 SNS 전도 꼭 쓰시고요. 우리 정승영 회장님도 이제 잘 준비하셔서 그 책을 한번 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윤상 대표님도 또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. 각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하다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성장입니다. 독서도 아주 중요하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.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고 또 나누고 하다 보면 나 자신이 무한히 성장하게 되고 또 누군가 그 책을 읽고 그 글을 읽고 어떤 선한 동기를 갖거나 어떤 선한 영향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걸 계획에 넣어가지고 하면 제가 책 만들고 또 출판하고 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.